친구들 하이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이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큰 용룡이랑 작은 용룡이랑 싸움이 누가 이길지 올려놨었죠. 알고 계시죠? 에에. 따라 하는 거죠, 계속.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용룡이 선생님이랑 저랑 누가 이길지 한번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토론토 응원할게요. 네? 토론토요? 네, 당연히 큰 용룡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작은 용룡이 이기죠. 왜 그렇죠? 이렇게 덩치가 큰데 보세요. 지금 거의 덩치가 두 배? 세 배?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얘가 이길까요? 작은 용룡이가. 큰 용룡이는요, 네. 조잡해요. 조잡하다고요? 네. 아, 이렇게 뭐가 덕지덕지 많이 붙었네요. 맞아요, 맞아요. 작은 쟤는 용룡이는 깔끔하잖아요. 깔끔. 표면이 매끈해요. 네. 혹시 얘가 어디 나오는 애인 줄 압니까? 알아요. 어디예요? 다이너스. Nope. 얘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렉스라는 캐릭터예요. 렉스가 왜 렉스인지 아세요? 왜 렉스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별명이요. 티렉스예요. 아, 그래서 T를 빼고 렉스네요. 그런 것 같아요. 티렉스 저기 롯데리아의 햄버거 이름 아닙니까? 가성비 캄스 티렉스. 롯데리아 햄버거도 한번 먹어야겠네요. 말 나온 김에. 티렉스 버거? 공룡 버거인가요? 그러면 용룡쌤 말은 얘가 못생겨서 진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얘는 눈 한번 보세요. 눈이 튀어나왔어요. 못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공룡처럼 튀어나왔다. 근데 원래 보통 저기 영화나 막 이런 거 보면 악당들, 힘센 악당들, 타노스도 못생겼잖아요. 같이 만들어가지고요. 네. 되게 약해요. 아, 타노스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얘는 우리가 만든 거라서 맞아요. 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도 뭐, 이 발톱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여기 이빨 보이시나요? 이빨? 어떻게 얘가 질 수가 있죠? 렉스가요, 네. 감추고 있어요. 뭘 감추고 있죠? 손톱, 발톱. 일부러 가리고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여기 발톱도 존재하고. 이빨 보이시죠? 맞네요. 렉스도 이빨이에요. 완전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이런 네. 표정 보이시죠? 웃고 있네요. 맞아요. 가소롭다는 듯이. 맞아요. 뭐 이런 대결 구도에서도 이렇게 웃고 있다. 원래 고수는요, 네. 여유로워요. 아, 그 쿵푸팬더에 나오는 그 사부 G. 맞아요. 그 아주 체구는 왜소하지만 엄청 강한 Inner peace. Inner peace. Inner peace. Inner peace. Inner peace. Inner peace를 알려준 맞죠? 맞아요. 지금 딱 보세요. 자세가 Inner peace예요. 맞아요. Inner진짜 peace. Inner peace를 하고 있는 몸소 실천하고 있는 표정과 손도 보시면 이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막 으아 하고 있는데도 뭐 내면의 뭐 평화. 이러고 있네요. 맞아요. 이너피스를 몸소 자, 과연 실현하고. 큰 용룡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용룡쌤 계속 말을 들으니까 작은 용룡이 더센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티렉스 볼이에요. 뭐 있는 거 보이죠? 어디예요? 티렉스, 렉스 볼에 뭐 있죠? 네, 볼에. 통통하게 뭐가 있어요. 네, 볼에. 여기 보면 자, 볼에. 그건 뭐냐면요. 네. 입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네, 입이 이만큼 벌어진다는 거군요. 맞아요. 얘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는 말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네. 입이 저보다 더 커지게 가져, 더 커져요. 아, 얘가요? 네. 그런 기능이 여기 숨어 있었군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약간 뱀처럼 이걸 한 번에 다 삼킬 수도 있다. 그렇죠. 턱 관절을 분리해가지고요, 제일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요. 그랬군요. T-Rex가 훨씬 세군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좀 뭔가 아, 부실한, 그리고요, 네. 목을 한번 보세요. 목네. 목이 되게 얇죠? 네, 목이 얇아. 박치기를 하면 네, 둘이 박치기하면요. 네. 이렇게 되네요. 아, 그렇게 돼요. 강하네요. 강합니다. 네. 완성품이란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가 서 있고 얘가 박치기 이렇게 제가 보세요. 되네요. 제가 보세요. 기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댓글에 보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 작은 용룡이가 불을 발사할 것 같다. 그래서 불을 발사하게 생겼다. 뭐 이래서 작은 용룡이의 승리를 점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늘 용룡이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너 피스, Inner peace. 이 여유로운 표정, 네, 여유로운 표정과 네, 그리고 여기 볼에 통통하게 뭐가 있어요? 입을 확장시킬 수 있는 맞아요. 기능, 숨겨왔던 손톱과 발톱 그리고 이빨까지. 숨겨왔던 너의 그래서 작은 용룡이가 이긴다는 용룡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더 재밌는
작은 용룡이의 승리 혹은 아니다 큰 용룡이가 이길 수 있다 더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여기 작은 용룡이 혹은 큰 용룡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나는 얘가 이래서 이길 것이다 재미있게 달아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룡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난감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 빠이요